인디언 포커입니다. 이마에 붙이는 거 아니야? 인디언 포커는 포커 게임의 일종으로 더 큰 숫자 카드를 가진 플레이어가 배팅된 칩을 모두 가져가는 매우 간단한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포커 페이스와 고도의 심리전이 승부의 결정적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인디언 포커는 1부터 10까지의 숫자 카드가 두 세트씩 들어있는 총 20장의 카드로 진행됩니다. 딜러가 20장의 카드를 섞은 뒤 한 장씩 뒷면이 보이도록 두 분 앞에 놓을 것입니다. 두 분은 카드를 확인하지 않고 상대에게 앞면이 보이도록 자신의 이마에 붙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카드는 상대 플레이어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마에 카드를 붙이고 나면 기본 배팅으로 칩을 한 개씩 내고 선 플레이어부터 배팅을 시작합니다. 두 분은 상대의 이마에 공개된 카드를 단서로 원하는 배팅을 할 수 있습니다. 칩의 개수 역시 제한이 없습니다. 배팅에는 세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가 배팅한 칩과 같은 개수의 칩을 배팅. 이때는 배팅이 그 즉시 종료되며 두 사람의 카드를 공개합니다. 둘째, 앞서 배팅된 칩보다 더 많은 칩을 배팅. 이런 경우에는 카드를 공개하지 않은 채 배팅을 계속 이어갑니다. 셋째, 배팅을 하지 않고 게임을 포기. 이때는 무조건 상대방의 승리로 게임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게임을 포기한 사람의 카드가 가장 높은 숫자인 10카드였다면 페널티로 칩 10개를 상대방에게 줘야 합니다. 만약 두 플레이어가 같은 숫자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배팅된 칩을 걸고 다음 판으로 넘어갑니다. 한 명의 플레이어가 칩을 모두 다 잃으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인디언 포커에 사용할 배팅 칩은 자신의 간에 쓸 칩으로 교환해서 마련하셔야 합니다. 간에 하나당 칩 5개로 교환해드리겠습니다. 물론 게임이 종료되면 다시 간에으로 교환해드리겠습니다. 게임 도중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딜러에게 질문해주십시오. 그럼 잠시 후에 6회전 최종 탈락자가 결정될 데스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일단 홍진호씨가 선택을 해. 먼저 간에 뭐 빌리셔야 되고 막 그러잖아. 저는 풍영한테만 좀 몇 개 빌릴 거예요. 네. 나 그러면 네 개만 빌려줘. 몇 개로 하냐. 진호야, 너 빌릴 거야? 네, 네 개 빌리려고요. 어, 난 안 빌린다. 네. 우선 하나씩이라도 주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제 거 빌려드릴 거예요. 안 빌려, 나. 안 빌려. 그런데 미천이 있어야 그... 너. 빌려주는 거예요? 네. 세 개? 시기만 해. 꼭 이겨가지고 갚을게요. 시기만 해. 지금 끝까지 쫓아. 형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아, 많은 사람이 무조건 이건 유리한 거니까. 어차피 난 네 개를 공짜로 아까 얻었으니까. 아니야, 아니야. 내가 그럼 이긴 데는 보장이 없어. 지금 근데 많은데? 다섯 개 갖고 하려는데 네가 그렇게 빌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빌려줬는데 이건 내가 봤을 때 룰이 아닌 것 같아. 뭐 하는데 또? 나 안 받는다고 했는데 나 이렇게 많어. 근데 네. 할래? 나 다섯 개, 여섯 개. 개수는 상관없어요, 저도. 나 다섯 개, 여섯 개. 다 가져가. 됐어. 이렇게 하고. 그럼 이거랑. 아니, 그냥... 너도 여섯 개 갖고 나 다섯 개 갖고 하자고. 네, 그렇게 하자고. 그래, 그렇게 가. 그리고 이거 가져가. 뭐 이렇게 뭐. 그럼 뭐 목숨 걸고 그렇게 하냐? 여기서만 정정당당하게 하면 되지. 아니, 여기서 또 뭐... 아니, 나는 솔직히 이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네. 네가 너무 많이 꼬우니까 얘네들이 나 자발적으로 준 거야. 왜냐면 너무 게임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딱 다섯 개 하고 너 여섯 개 갑니다. 네, 그래요. 나는 홍진호 씨가 난 나 아니면 우리 풍이를 선택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데스매치를 나가게 되면 김구라 선배님을 하겠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대요. 저는 그런 생각, 저는 꼴등하면은 저는 김구라 씨 찍을 거예요. 떨어뜨려 버려야지. 가장 강력한 상대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항상 얘기를 했대요. 여기서 뭐 말을 해도 뭐 상관, 뭐 저게 없다. 아우, 난 둘의 경기를 보고 싶지가 않다. 지금 그러면 선플레이어를 먼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들어서. 숫자가 높으신 분이 선플레이어입니다. 네. 홍진호 씨부터 배팅을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 봐야 되나? 네, 기본 배팅은 칩스 한 개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돼요? 네, 그럼 홍진호 씨부터 카드를 드리겠습니다. 카드를 이마에 붙여주십시오. 하나, 둘, 셋. 제 숫자가 좀 높나요? 글쎄, 나는 그냥 빨리 끝내려고 그래. 아, 뭐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나 조금... 맞습니까? 응. 이번엔 저도... 야, 이 자리에서 너를 안 만났어야 됐었어. 저도 좀
아쉽습니다. 오늘 만나가지고. 너의 어떤 그런 기대는 높이 평가해. 네. 공약으로 나를 걸었다고 하는데, 근데 네. 사람들이 납득이 갈끔 해야지. 간에 제일 없는 분들끼리 붙어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오케이. 몇 개? 두 개 받았습니다. 홍준호 씨? 오케이? 네. 실수 두 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나는요, 두 개 받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개까지 있어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자, 두 개 남았어. 열여섯 개 배팅하셨습니다. 홍진호 씨? 그렇죠. 죽던가? 죽였습니다. 오케이. 네, 너무 무섭네요. 홍진호 씨, 파드를 오픈해주십시오. 주문하시기 그냥 죽으려고 하니까. 화이팅 부탁드립니다. 난 작전이 죽는 거야, 그냥 내가. 너무 무섭네요. 그럼, 야, 죽으려고 하면 무서울 거 없다, 진짜. 와. 네, 카드를 이마에 붙여주십시오. 네. 하나, 둘, 셋. 자, 하나, 셋. 네. 자, 홍진호 씨 두 개 외치겠습니다. 홍진호 씨. 두 개, 다섯 개도 하겠습니다. 네, 홍진호 씨. 두 개 응하시고 다섯 개 배팅하셨습니다. 김구라 씨? 몇 개 있냐? 저는 형님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다. 내가 다. 네, 그럼. 인디언 포커는 칩 카드를 들고 포기하면 페널티로 칩 10개를 내야 합니다. 뭔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고민해도 돼요? 네. 고민해.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홍진호 씨 포기하셨습니다. 카드를 오픈해 주십시오. 네, 홍진호 씨는 와. 10으로 네. 포기하셨기 때문에 10개의 칩스를 더 동그라시게 드리십시오. 게임이요. 정말 무서운 게임인데요. 뭐 중국의 보은 중에서 사직생 생직사라고 그러는데 살려고 하니까 죽는 거고 죽으려고 하니까 사는 거고 아까 좀 마음을 놨어요. 안 쉬셔도 돼요. 죽겠습니다. 뭘, 왜 죽어? 저 죽었어요. 네.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죽었으면 죽겠습니다. 경험 없으신 것처럼 되게 잘하시는데. 아니, 근데 나는 내가 뭐 승부에 연연 안 해서 그래. 붙여주십시오. 하나, 둘, 압박감이. 셋. 네. 저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요. 포기하셨습니다. 김구라 씨 포기입니다. 오픈해 주십시오. 포기하셨기 때문에 10개의 칩스를 주십시오. 왜 그렇게 쉽게 되냐? 그냥 이래가지고 좀 준호 좀 많이 해봐요. 마지막 결정감 없어요. 아 정말. 확실한 것만 가려는 그게 있어가지고. 아, 그러면 안 되지. 네, 김구라 씨 두 개 배팅하셨습니다. 죽었습니다. 홍진호 씨 포기하셨습니다. 김구라 씨 승리입니다. 손님 잘 나와요. 네, 카드를 이마에 붙여주십시오. 네, 저요? 형님 하시면 네, 됩니다. 배팅하십시오. 다이, 다이. 형님. 홍진호 씨 승리입니다. 장난 아니신데요, 저기. 뭐랄까 잠깐 넋이 났나 봐요. 넋이 났나 봐요. 갑자기 침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큰 산처럼 딱 보스처럼 계시니까 이런 시스템이 저하고는 너무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걸 깨고 싶었거든요. 네, 빨리 그냥 승부수 띄울게. 아니에요. 천천히 하세요. 네. 김구라 씨 배팅해 주십시오. 아, 나는 뭐 기본 이제 두 개 할게요. 네, 두 개 배팅하셨습니다. 저는 올인하겠습니다. 올인하겠습니다. 올인? 나도 받을게. 네. 홍진호 씨 칩스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네. 카드 오픈하겠습니다. 몇 개니? 네. 홍진호 씨 승리입니다. 네. 칩스를 다 가져가 주십시오. 네, 한 개만 하겠습니다. 홍진호 씨 하나 배팅하셨습니다. 나 죽어요.
김구라 씨 포기하셨습니다. 홍준호 씨 승리입니다. 네. 카드 오픈하겠습니다. 네. 아이, 아이. 아, 미치겠다. 아우, 아우. 이야, 이런 기분이었구나. 팬이기 때문에 10개의 칩스를. 네, 10개입니다. 네, 기본 배팅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드를 이마에 붙여주십시오. 하나, 둘, 셋. 손질을 씹고 붙여주십시오. 저는 똑같이 하나 하겠습니다. 네, 홍준호 씨 하나 배팅 하셨습니다. 자, 이제 10개 쳐. 그쵸? 네, 10개 배팅 하셨습니다. 저는 전부 다 키스는다. 전부 다 키스는다. 가자, 아빠. 네. 자. 홍준호 씨? 아, 이거 내 거 같아. 내 거 같아. 네, 이제 카드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네. 숫자가 이제 그 1부터 10까지 주전 시즌이니까 20장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숫자를 다 외웠거든요. 고생하셨습니다. 사랑을 봐라. 김구라 씨, 칩스를 다 잃으셨기 때문에 예. 게임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아쉽긴 아쉽는데 너무 돋보이면 모난 돌 정 맞는다 뭐 이런 얘기처럼 중용이 중요한 것 같아. 적당히. 탈락하신 김구라 씨는 명찰과 가넷을 반납해 주십시오. 가넷을 아까 줬고요. 명찰을 반납할게요. 사문아 고생했다. 야, 야 멋지게 살아나 뭐 유람 씨도 전화 좋았어. 응? 현지 오케이. 인디언 포커입니다. 어? 인디언 포커 게임 방식은 모두들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진행되는 인디언 포커는 10회전 진출자 세 분이 배심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칩이 아닌 실제 자신의 가넷으로 배팅을 합니다. 기본 게임 룰은 똑같습니다. 딜러는 1부터 10까지의 숫자 카드가 두 장씩 들어있는 20장의 카드를 섞어 뒷면이 보이도록 한 장씩 놓습니다. 두 분은 카드를 확인하지 않고 이마에 붙입니다. 카드를 붙이고 나면 선 플레이어부터 배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선 플레이어가 선 배팅을 하고 나면 이후 배팅부터 두 분은 두 분의 카드를 모두 보고 있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게 됩니다. 아... 배심원들은 배팅과 포기 중 한 가지 의견을 선택해서 제시할 것입니다. 그들의 의견은 각각 A, B, C로 표기됩니다. 즉, 어떤 사람의 의견인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게임을 포기한 사람의 카드가 가장 높은 숫자인 10카드였다면 페널티로 가넷 5개를 상대방에게 줘야 합니다. 그럼 잠시 후에 회전 최종 탈락자가 결정돼 데스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좀 어려워졌네, 이제 보거나. 완전 뻔네. 아, 그럼 우린 여기서 앉아갖고 이렇게 힌트를 여기서 주는구나. 여기서 A, B, C로. 아. A가 누군지, B가 누군지, C가 누군지 모르는 거니까. 그럼 뭐 충분히 우리는 의논을 하면서 가는 상황이네. 그렇죠. 아. 아니 그냥 무조건 맞는 말만 해. 은지한테는. 여기 헷갈리니까. 그럼 난 형님이 봐서 그냥 한번 맞는 말, 한번 틀린 말, 한번 맞는 말 이렇게. 형 할 때는 그냥 계속. 맞는 말. 오케이. 근데 일단 확신은 있어야지. 다섯 개 일단. 다섯 개. 12개. 성규랑 상민이 형이랑도 좀 편을 먹었고 나중에 가서 경란 씨랑도 편을 먹었을 거거든요. 분명히 도와줄 거예요. 홍준호 씨 도와주려고 똑같은 거 낼 거 아니에요. 근데 APC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밖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제로 베이스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은지 씨가 솔직히 같은 여자로서 그냥 좀 마음에 걸리고 진호 씨는 그냥 진짜 제가 심정적으로 응원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지금 둘이 데스매치 올라간 게 전 진짜 지금 힘들어요.
배팅과 포기. 하나, 둘, 셋. 짠! 네, 박은지 씨부터 하겠습니다. 초반 장악력. 네, 박은지 씨 한 개 배팅하셨습니다. 홍준호 씨에 대한 의견입니다. 세 분 동시에 들어주십시오. 홍준호 씨가 보나요? 맞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배팅하겠습니다. 네, 홍준호 씨 하나에 응하셨습니다. 두 개 더. 네, 두 개 추가 배팅하셨습니다. 박은지 씨에 대한 의견입니다. 김경란 씨, 박은지 씨하고 둘을 남게 하면 오래 살았잖아요. 이쯤 되면 본인 스스로가 알아서 살아남아야 될 상황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결정하셨습니까? 하나, 둘, 셋. 일어날 때 통일만 안 시키면 돼. 무조건 2대1 상황 만들면 돼. 그럼 누가 이고 누가 이는지 모르니까 절대. 박은지가 여기서 포기하면 정말 똑똑한 거다.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둘이 하나하나를 내면 내가 맞는 거 하나를 들으면 맞는 게 2인 거잖아. 그치? 봐라, 그렇게 다르게 하면 무조건 2를 따르면 되는 거지. 그럼 두 개가 나왔을 땐 그대로 하고 세 개가 나왔을 때는 알아서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건 혼자 절대 할 수 없는 게임이고 제가 도와줄 수밖에 없을 거야. 똑같이 저는 포기할게요. 네, 박은지 씨 포기로 홍진호 씨가 이기셨습니다. 네. 카드를 오픈하겠습니다. 가져와주십시오. 진 줄 알았는데 정면으로 이제 상대를 해보니까 생각도 많이 하고 깨도 많이 부르고 잘하네요. 숫자대로 갈까? 숫자대로 갈까? 저는 숫자대로 가겠습니다. 숫자대로? 배팅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1이라는 얘기네요? 몰라요. 눈이 잘 안 보여요. 은지 씨가 게임을 잘하시네요, 보니까. 성희하고 유람 씨가 괜해진 게 아니네. 네, 배심원의 의견 공개합니다. 네. 아, 저는 최명다 100%로 생각하는데 배심원들의 의견을 보니까 뒤통수인가? 아, 그때 약간 좀 긴가민가 하면서 했는데 100% 신뢰보다는 일단 내 감을 좀 많이 믿으면서 하자 해가지고 자신 있는데 확신이 없어요. 양보하죠. 졌어요. 판을 오픈해 주십시오. 네, 박은진 씨 승리입니다. 가져와 주십시오. 아, 자신감이 떨어진다. 저 그냥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네, 박은지 씨 한 개 배팅하셨습니다. 네, 배심의 의견 공개합니다. 이건 뭐 별 의미가 없죠. 저 죽었습니다. 네, 홍준호 씨 포기하셨습니다. 박은지 씨의 승리입니다. 카드를 오픈합니다. 박은지 씨 승리입니다. 하나, 둘, 셋. 자, 홍준호 씨 승리입니다. 가넷을 가져가 주십시오. 네. 하나, 둘, 셋. 홍준호 씨. 네. 일단 뭐 한 개만 해야죠, 저도. 네, 홍준호 씨 하나 배팅하셨습니다. 네, 배심원 의견 공개합니다. 이러면 확실히 포기할 거야. 내가 적어도 C가 아닌 걸 알아. 이게 제가 지금 몇 번째 보는 거죠? 아, 맞다. 아, 내가 지금 헷갈렸다. 전 우리가 약속한 게 있으니까 맞는 거 두 번, 반대로 두 번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럼 하나 두개 잘까? 맞는 거, 틀린 거, 그렇게 원해? 원하는 대로. 그렇게요. 두 개씩. 맞는 거, 틀린 거, 시 게임이 진행됩니다. 두 개. 네, 알겠습니다. 너 왜 갔지?
이게 몇 번째야? 와, 나 완전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이게 몇 번째지? 굉장히 헷갈렸고 카운트를 해서 맞았다 틀렸다 하는 건 더 헷갈리는 일인 것 같아요. 배심원 의견 공개합니다. 배심원들 대다수가 저는 제 팀이라고 좀 믿고 있어요. 물론 그 전에 제가 이제 좀 제 나름대로 카드를 보고 좀 암기를 하면서 플레이하겠지만은 중반적으로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받기만 할게요. 네, 하나에 응하시고 추가 배팅은 없으십니까? 네. 하나, 둘, 셋. 네, 한준호 씨의 승리입니다. 사인이 다 틀려버려가지고 도움이 하나도 안 됐어요. 아, 나 미치겠다. 홍준호 씨부터 배팅해 주십시오. 네, 홍준호 씨 하나 배팅하셨습니다. 어떻게 나 맞는 것만 계속하고 있으면 두 개 했어야 되는데. 배심원의 의견 공개됩니다. 지금 네 번째 내가 봤나? 아, 어떻게 미안해서 어떻게 하지? 사인이 안 맞아버려가지고 뭐를 선택해야 될지 몰랐어요. 네, 박은지 씨 하나에 응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홍준호 씨 승리입니다. 네. 가져가 주십시오. 카드가 너무 내가 나만 얘기 나오는데. 한 번에 확 이기네, 이거는. 야금야금. 하나, 둘씩 이득을 가져올 생각이. 두 개. 한 개. 네, 박은지 씨 하나에 응하셨습니다. 셋. 홍준호 씨의 승리입니다. 둘, 셋. 한 개 남으신 거죠? 네. 어, 하나. 맞아. 네, 홍준호 씨 하나 배팅하셨습니다. 뿡이하고 유람 씨. 그들의 희생. 제가 또 복수해줘야죠. 눈이 안 돼. 배심원들은 솔직히 노인지물 아니에요? 이건 어차피 우리 둘 게임인 거니까 내가 계산하면서 하는 수밖에 없고. 해야지 뭐. 네, 박은지 씨 하나에 응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배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카드를 오픈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셋. 와, 승리입니다. 아니 뭐 이걸 알아볼 수가 있어야지. 처음에 두 판 정도는 맞았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반대로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안 맞은 것 같아요. 손님이 돼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정말 수고 많이 했고 멋졌어요. 지니어스 게임 9회전 탈락자는 박은지 씨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승리하신 홍진호 씨는 10회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탈락하신 박은지 씨는 명찰과 가넷을 반납해 주십시오. 아, 근데 내가 떨어질 때 누군지 하나도 안 나는데 난 왜 구라오빠 떨어질 때 그렇지? 박은지 씨는 지속적인 연맹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지만 그런 이유로 게임에 캐스팅 보트를 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니어스 게임의 우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게임을 지배하고 사람을 빨아들이는 강력한 천재성, 바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미안하네. 의외의 복병이네. 처음에 성규 씨한테 너무 많은 가넷을 줬던 게 화근인 것 같아요. 언니 수고했어요. 아니에요, 언니. 갈게요.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첫 번째 게임은 인디언 포커입니다. 인디언 포커는 1부터 10까지의 숫자 카드 두 세트 총 20장의 카드로 진행되며 각각 20개의 칩을 가지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두 분은 뒷면이 보이도록 두 분 앞에 내려놓은 카드를 확인하지 않고 이마에 부신 채 배팅을 진행합니다. 만약 가장 높은 숫자인 10카드를 들고 포기할 경우 페널티로 칩 10개를 상대방에게 줘야 합니다. 두 플레이어가 같은 숫자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배팅된 칩을 기본 배팅으로 걸어두고
다음 게임을 진행합니다. 한 명의 플레이어가 집을 모두 다 잃으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인디언 포커에는 두 가지 아이템이 사용됩니다. 하나는 플러스 2 아이템입니다. 플러스 2 아이템은 자신의 카드 숫자에 2를 더해줍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카드가 숫자 3카드였다면 숫자 5카드로 승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헐. 플러스 2 아이템은 자신의 카드를 공개하기 전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칩 5개 추가 아이템입니다. 칩 5개 추가 아이템은 칩을 추가로 5개 더 늘려주는 아이템으로 게임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칩 5개 추가 아이템은 2개로 하나는 차민수씨가 김경란씨에게 또 하나는 김풍씨가 홍진호씨에게 주었습니다. 플러스 2 아이템은 최정문씨가 획득하여 홍진호씨에게 주었습니다. 그럼 결승 1회전 게임 인디언 포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게임 전에 아이템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네. 네, 저 사용하겠습니다. 네, 추가 아이템을 사용하셨습니다. 기본 20개를 먼저 드리고 5개는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첫 플레이어를 먼저 뽑겠습니다. 높은 사람이 사는가요? 네. 높으신 분부터 배팅하겠습니다. 네. 네. 카드를 오픈합니다. 김경남 씨부터 배팅을 하시겠습니다. 네, 그럼 기본 배팅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네. 이제 카드를 이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김경란 씨부터 배팅해 주십시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면 되겠죠, 뭐. 하나? 아니, 두 개네요. 김경란 씨, 하나 배팅하셨습니다. 네, 홍연 씨. 저는 죽겠습니다. 아유, 진짜. 네. 홍준호 씨가 포기하셨습니다. 김경란 씨 승리입니다. 이게 홍준호가 이게 약점이야. 새가슴. 약간 새가슴이야. 근데 홍준호 뒤로 갈수록 잘해요. 왜냐면 다 외우기 때문에. 그럼 홍준호가 외우는 거면 김경란도 외워. 이쪽도 연습을 했을 거라고 분명히. 하나, 둘, 셋. 네, 김경란 씨 배팅해 주십시오. 네, 김경란 씨 하나 배팅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홍재현 씨 하나에 응하셨습니다. 더 이상 배팅 없으십니까? 네. 카드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호 씨가 좀 경험이 많으시니까 일단 눈빛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마에 붙이십시오. 하나, 둘, 셋. 세 개 하겠습니다. 네, 홍준호 씨 세 개 배팅하셨습니다. 김연아 씨. 게임에 경험이 없는 저로서는 이 게임을 그나마 풀어나갈 수 있는 게 상대의 눈빛으로 그 사람의 심리를 좀 파악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 눈을 쳐다보질 않아요. 아, 이래서 제가 세 개를 만약에 같이 하면 그걸로 끝. 네, 그 추가 배팅이 없으시면요. 왠지 경란 씨는 마주치면은 정말 다 익힐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뭔지 모를 정말 불안감? 죽겠습니다. 네, 김경란 씨 포기하셨습니다. 카드를 오픈하겠습니다. 네, 홍진호 씨의 승리입니다. 칩스를 가져가 주십시오. 카드를 이마에 붙여주십시오. 하나, 둘, 셋. 또 제 차례인가요? 네, 홍진호 씨 먼저 배팅해 주십시오. 나를 봐요. 저요? 정의로운 눈빛에 제가 무너질 것 같아서 쳐다보면 아닐 것 같아요. 나를 외면해요. 근데 지금 볼 사람 홍진호 씨밖에 없는데. 순간적으로 눈이 잠깐 0.5초가 이렇게 마주칠 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팍 먹고 팍 빨려 들어가는 느낌? 그러다가 확 미치고 막 메두사 속으로 그게 겁먹은 거예요. 쳐다보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게 딱 있어가지고 안 쳐다봤어요. 그 눈빛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잠시 보다가 또 다른 데 보고 잠시 보다가 또 다른 데 보고
계속 눈빛을 피하니까 제가 감지할 수 있는 게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다섯 개 하겠습니다. 네, 홍진호 씨. 다섯 개 배팅하셨습니다. 김금은아 씨. 제 전략이 그냥 신중하게 잔잔하게 하기였는데 갑자기 다섯 개를 건다는 게 저에게는 좀 낯선 상황이었고 아, 내 숫자가 좀 많이 낮구나. 1이나 뭐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죽겠습니다. 와. 죽겠습니다. 네, 김경나 씨 10으로 포기하셨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 내가. 네, 김경나 씨는 10개? 치수 10개. 아, 그래서 눈을 안 봤구나? 네. 으이그. 맞아요. 처음에 시나리오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가 나와주고 제가 세 개를 걸었는데 받아주려다가 결국 포기했죠. 죽겠습니다. 일부러 좀 칩적으로 좀 확실히 압박감을 주려고 했어요. 나중에 10이 나오면 무조건 5개 이상 걸자. 그 다음에 10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5개 걸으니까 받을 수가 없죠. 확실히. 기본 배팅 부탁드립니다. 네, 카드를 이마에 붙여주십시오. 하나, 둘, 셋. 일단 한 점 하겠습니다. 네, 홍준 씨 하나 배팅하셨습니다. 김경란 씨 부담스럽다. 너무 제 눈빛만 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 카드를 보세요. 제 눈에 카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마에 카드가 있어요. 날 좀 봐. 네? 날 좀 봐. 홍준 씨 한번 봐요. 뭘까? 하나. 네, 김경아 씨 하나에 응하셨습니다. 추가 네. 배팅 있으십니까? 하나. 네, 김경아 씨 추가 배팅 하나 더 하셨습니다. 홍준호 씨. 네, 하나 했습니다. 네, 홍준호 씨 하나에 응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배팅 없으십니까? 네. 네, 그럼 카드를 오픈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홍준호 씨 승리입니다. 카드. 진짜였네. 17을 가져가 주십시오. 역시 이거는 경험자가 좋다. 네, 카드 나갑니다. 하나, 둘, 셋. 영준 씨부터 배팅하시면 됩니다. 예. 똑같이 한 개만 하겠습니다. 영준 씨 하나 배팅하셨습니다. 김경나 씨. 네, 하나에 응하셨습니다. 추가 배팅 있으십니까? 네, 김경현 씨 하나 더 배팅하셨습니다. 홍진호 씨. 네, 응하겠습니다. 응하셨습니다. 추가 배팅 있으십니까? 아니, 없습니다. 예, 그럼 카드를 오픈하겠습니다. 가져가 주십시오. 하나, 둘, 셋. 김경현 씨 배팅해 주십시오. 김경현 씨 하나 배팅하셨습니다. 홍진호 씨? 그리고 다섯 개 더 하겠습니다. 다섯 개 더 하겠습니다. 네, 다섯 개 더 배팅하셨습니다. 다섯 개 하겠습니다. 네, 홍진호 씨? 죽겠습니다. 한 번 그렇게 왕창 칩을 주고 제가 당해놓으니까 두 번째에서도 또 같은 전략을 쓴다는 착각을 빠뜨리는 거예요. 굉장히 좀 애매했죠. 1인가? 1이요? 나 1이에요? 최소한 한 개는 있네요. 아, 1이 있어요? 1도 있죠. 1부터 10까지. 아니, 1이라는 게 있다고요? 아, 거의 이마에? 응. 아, 그럼 물어줘. 그거는 손이 들고 있다면 손한테만 물어보세요. 10으로 인해서 딱 타격이 있은 다음에는 심리적으로 압박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네, 김경현 씨 다섯 개 응하셨습니다. 추가 배팅 있으십니까? 하나 더 할게요. 네, 김경현 씨 다섯 개 응하시고 하나 더 추가 배팅 하셨습니다. 네, 10의 존재를 알아보니까 딱 두 가지 생각한 것 같아요. 자기가 완전 낮거나 완전 높거나
게임을 아예 끝내면은 최고의 상황이겠지만은 게임을 못 끈다도 저집 상황을 최소한 반 이상은 없애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 하고 내용제? 나머지 다 덮겠습니다. 내용제? 나머지 다 덮겠습니다. 네. 나머지? 네. 김영란 씨가 지금 4개밖에 안 갖고 계셔가지고 홍진호 씨 4개 더 추가 배팅 하셨습니다. 네, 김영란 씨 원하시는 제 눈입니다. 결코 호락호락한 게임이 아니네요. 질량은 깔끔하게 줄게요. 네, 김연아 씨 4개 응하셨습니다. 15일간 이거 쓸게요. 아이템을 사용하셨습니다. 내 카드가 뭔지는 크게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저한테는 아이템이 줬으니까. 그럼 두 분은 카드를 오픈하겠습니다. 제가 혹여나 1일전정 아이템을 사용하면 3일이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 일은 절대 100%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길 수가 있었죠. 네, 홍진호 씨의 승리로 게임을 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여 나 남았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죠. 많이 걸고 막 자신 없는 척, 겁먹은 척 나름 연기를 했죠. 그래야 오히려 경련 씨는 이후에 게임에서 더 멘탈 처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자기가 1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플러스 2를 하면은 어쨌든 3이잖아요. 안전하게 간 거죠. 굉장히 그 다워요. 인디언 포커는 홍진호 씨의 승리로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